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부족 사태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강서구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면마스크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서구 새마을 부녀회는 공장에서 반제품 면마스크 15,000매를 구입해 직접 가공하고 포장해 지원합니다. 지난 3월 13일 완성된 면마스크 5,000매를 강서구에서 선정한 지역 내 어르신 요양시설에 지급했고 나머지 만 매도 완성 즉시 마스크가 필요한 곳에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강서구 새마을 부녀회는 추가로 아동용 면마스크 250매를 제작해 면역력이 약해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강서구는 3월 13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 시행에 따른 마스크 구매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230여 개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작 시간과 위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임신부 2,500여 명에게 KF94 마스크를 7매씩 지원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